TVN 새 토일 드라마 명불허전의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인 역할의 김남길입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남길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명불허전에서 허임을 연기한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연경 역할 맡은 김하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천재적인 심술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이고 실존 인물이었고 민생을 굉장히 살피는,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천재적인 심술 실력 외에는 가진 게 없는, 정말 개념도 없고 조금 개차반인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저 지금 EBS인 줄 알았어요. 그럼 TVN이에요. 네. TVN이죠? 예. 최연경 캐릭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흉부외과 의사로 나오고요. 까칠하고 독종에 응급 상황들도 굉장히 많고 긴장되어 있고 많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꿀조합이고 재미있고 임팩트 있고, 그래서 이 명불허전 더욱더 궁금합니다. 어떤 드라마입니까, 김남길 씨? 명불허전입니다. 자, 방송용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아, 네. 어떤 드라마입니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드라마. 유쾌 누가 맡으셨나요? 유쾌? 상쾌 누가 맡았나요? 상쾌 제가 맡았어요. 상쾌, 통쾌. 통쾌도 유쾌. 유쾌, 상쾌, 통쾌. 지금 이렇게 두 분을 보면 두 분 다 약간 세련된 외모지만. 죄송해요. 제가 그런 얘기 진짜. 아, 진짜로. 누나한테만 들어봐가지고. 아니, 정말로. 근데 400년을 오가죠? 그렇죠. 저희 드라마는 둘 다 왕복 타임슬립이라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지 굉장히. 없었죠? 없었죠. 네. 그래도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기대치를 일부러 낮추는. 낮추고 싶은. 이런 기대치를 낮추는 거는요, 자신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기대해 주세요 그러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건데. 김하중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대해 주세요. 유쾌, 상쾌, 통쾌가 모두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대하 드라마 느낌이 좀 나요. 저 초반에. 네. 여기까지 오신 조선의 해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민서 의관 허인, 만전에 노력을. 아니, 어쩜 저렇게 조선시대랑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고려랑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메스. 좋아도 그렇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의학과 현대의학인데 이게 뭔가가 이어지는 느낌이 혈압 떨어지고 있어. 강력하게 있네요. 저 내 춤인데. 안다는 춤인가? 너 돈 있냐? 낮에 그만큼 했으면 밤에 딴짓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나도 사람인데. 어쩜 저런 연기를 저렇게 잘하죠? 아니, 아니, 저도 정말 저 연기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연기로 하신 거죠? 곳에서 오! 선생님, 하니까. 김하중 씨 실제 모습은 아니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연기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촬영할 때 클럽에 사냐며 사람들이. 청계천이네요. 네,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이 원래 촬영 허가가 잘 안 나는 곳이라고. 명불허전에 흔쾌히 첫 촬영을. 네. 뭔가 김하중 씨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봐서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요. 아. 그래서 누구? 어이, 저. 내가 저 여인의 남친이요. 남친이란 말은 또 언제 배웠어요? 남친의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아. 아, 그땐 상상도 못한 이 아파트.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 진짜 조선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죠. 아, 진짜로. 정말 조선에서 온 사람같이. 네가 아무렇게나 내던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날들이 어떤 사람에겐 간절히 살고 싶었던 순간. 명불허전의 메시지가. 어머, 한복 잘 어울리네요, 김하중 씨. 잘 어울리죠? 네. 뭐 죄진 거 있어요? 그 사람 분.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무슨 사람이 아니야? 와. 아~ 사실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게 보고 싶은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치. 특히나 우리 김하중 씨가 제일 열심히 보셨어요. 어때요? 맞아, 맞아, 보니까. 김남길이다. 왜? 나 김남길이랑 드라마 하네? 약간 이런 느낌.